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효준입니다. 아,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먹고 시작을 했는데도 또 뭔가를 마시고 싶네요. 이게 여름이면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텐데 너무 이 갈증이 너무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도 딴 때보다 더 자주 마시게 되고 뭔가 이제 마실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인데 안 좋은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 생각하셔서 사과즙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즙. 아니 그냥 사과 갈아먹지 뭘 즙까지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과를 갈면요 여러분 일단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는 과정에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어느 정도 파괴되는 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즙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 사과의 좋은 영양분을 그대로 우리 몸에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즙으로서 섭취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면은 되도록 즙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과는 사실 다른 과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과를 거의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도 대중적인 과일이긴 하죠. 사과가 사실 보기도 뭐 쉽고 뭐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박이고 사과는 정말 요새 뭐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맛은 약간 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사과는 저는 1년 내내 약간 즐겨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이 사과가 여러분 이 우리가 보기가 쉽다고 쉽게 볼 게 아니라 사과가 여러분 너무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특히 이제 A랑 C가 많이 들어있는데 뭐 C는 말할 것도 없이 뭐 피부 미용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A도 우리 눈 쪽에 이제 시력을 보호해주는 영양소잖아요. 비타민도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막 사과를 먹으면 살이 쪽 빠진다 그게 아니라요.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 같은 성분이 여러분의 그 식욕을 약간 억제시켜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 예전에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막 사과만 먹고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나? 아무튼 뭐 사과로 계속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과로 드시지 마시고 사과 영양소를 그대로 따다가 더군다나 먹기 또 편하게 가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아침에 저만 해도 딱 나올 때 아 뭐 이거 뭐 갈아줄게 먹고 가 그러면 아 시간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 즙은 있으면 그냥 들고 나오실 때 이렇게 그냥 딱 들고 나오시면 되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1분 남았는데 잠깐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 쉽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름은 우리 클래식 농원에서 나온 사과입니다. 사과즙이고요. 보시면 요렇게 박스 포장으로 예쁘게 가죠. 박스도 너무 예쁘게 하얗게 디자인도 예쁘고 요렇게 갑니다. 열어보시면 요렇게 포장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컵에 담았을 때 느낌. 아 사과가 일단 여러분 이 즙을 만드는 사과 자체가 좋습니다. 보세요. 6월에서 8월에 그 싱싱한 사과만을 따서 와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실 수도 있는 이미지가 진짜 먹으면 확 식욕이 땡기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벌써 6분이네요.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분이 지났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폐에도 좋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좋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더 빨리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이미지를 한 1분 정도만 더 빨리 보여드렸으면 깔끔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사과가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아이 뭐 그냥 없으면 먹는 게 사과 아니야? 그 대충 뭐 배 채우거나 그럴 때 먹는 게 사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과가 정말 좋은 영양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사과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사과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원래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과 그냥 계속 드시면 좋겠고 사과가 그리고 저는 사과를 굳이 즙을 내서 먹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